민수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행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행군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하게 하라고 해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행진하는데 또는 모임 소집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은나팔 둘은 곡기에 뻗는 악기였습니다.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게 모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이고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들이 진행하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어라.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고 소리를 울려 불지 말고 그 나팔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은나팔을 불고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울려 불고 또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월삭의 번제물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합니다. 군대가 기상나팔을 불면서 하루를 시작하듯이 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할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은 또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가 잘 울려 퍼질 때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들이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유다 자손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을 걷어서 고앗 자손은 성물들을 메고 진행했고 므라리 게르손 자손들은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루벤 군대와 시므온 군대, 갓 군대,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대, 므낫세 군대, 베냐민 군대, 단 군대, 이렇게 해서 아셀 군대, 납달리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할 때그 군대를 따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질서 정연한 행진은 마치 군대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를 앞세운 행진이 있는데,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말은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의 행진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 처남이죠. 처남을 만났을 때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호밥과 함께 떠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때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만 모든 그 지역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지역을 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 가이드가 참 중요합니다. 광야길에서도 이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모세가 선언했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들은 질서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치며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성막을 중심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